전화한 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은 흥.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민상담 전문캐스터 이재영입니다. 호두과자가 유명한 곳 대구도시 천안에 왔습니다. 과연 저를 소환한 분은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스카이워커스 하늘로 걷자. 제가 현대캐피탈 펜샵에 왔는데요. 아, 여기 또 어떤 고민이 있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팔리고 이러면 할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잘 팔려도 이제 고민이 있는데요. 네. 간혹 가다가 많이 사니까 깎아달라. 아, 네. 너무 어려워 그런 거. 지금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 아, 제가 또 해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경기가 5세트까지 갈 것 같다. 네. 그런데 20%를 깎아달라고 하면 네. 4세트까지만 보고 가서 딱 퍼센트 맞지 않습니까? 3세트로 바로 끝나버리면 어떡하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격표 보여드리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정찰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완벽한 해결이죠? 네. 오늘 수고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경기 전부터 가장 이 정장을 쫙 입고 우리 경호를 하는 우리 경호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무표정해야 될 때도 있으면서 때로는 또 웃으면서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그놈 해야 된다. 시작. 그놈. 굉장히 친절하고 샤방샤방 해야 된다. 샤방. 안 돼요. 자, 그런데 고민이 좀 있으시다고요? 저희 일은 선수들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모시는 일인데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난감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게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고민 전문 상담 캐스터로서 든 생각이 경호원계 스타가 되어서 선수들의 사인에 지분을 갖고 와라. 아까 그 표정, 샤방샤방과 그놈의 그 넘나드는 그 표정이라면 충분히 그 지분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노력을 한번 해서 한두 명이라도 하면 생기도록 한번. 네. And I always love you. And I 좀 티켓 확인 도와드릴게요. 티켓 있으세요? 아, 티켓이요? 네. 티켓 여기 티켓 없는데요? 저 여기 지정석이어서 티켓이 있으셔야 착석 가능하시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앉아서 좀 이야기 나누실까요? 아, 네. 예. 뭐 일을 하거나 또 뭐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세요? 한 번도 남자친구랑 같이 배구를 보러 온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랑 같이 여기 요기보 좌석에 앉아서 배구 보고 싶은 게 제 고민입니다. 아, 그러면은 현대캐피탈 팬이니까 네네. 현대캐피탈 선수로 이렇게 좀 이상형을 잘 해보면 그런 분들에게 전화가 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 일단 전체적인 얼굴의 느낌은? 박주영 선수가 제 느낌. 눈은? 되게 똘망똘망한 눈을 좋아해가지고 이시우 선수 눈이었습니다. 아, 이시우의 눈. 입은 누구랄까? 입. 웃는 게 예쁜 사람을 좋아하니까. 네. 입은 최태웅. 좋아요. 코는 누구를 한번 할까요? 코는 또 커져야 되니까 신영석 선수. 아, 코는 신영석. 성격은 누구로 할까요? 성격. 저는 가정적인 성격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문성민 선수로 하겠습니다. 아, 문성민으로? 아, 완벽한데요? 그런 분이 세상에 있을까요, 근데? 나는 솔로. 관심 있는 분은 요기보존으로 와주세요. 대국의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결혜에서 온 고민은 계속됩니다. 고민